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FA 팀장 그리고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여민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하나 갖고 왔고요. 지금 레고캔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뭐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전 지금 시점에서는 좀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 오히려 지금 오리지널 항암 신약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인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2015년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약 10건 기술 수출만 한 2조 원, 약 5천억 정도를 지금 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계약 상대 기업으로 상당히 좀 글로벌 기업이 많죠. 뭐 영국의 익스다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다케다까지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영국 익수다와 계약을 조금 확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9천억대로 지금 계약이 좀 체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알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후보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이만 있었다면 이제 전임상 단계까지 좀 진행을 한 후에 기술 수출을 좀 이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술 수출 이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지금 자회사를 세워서 임상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ADC 후보물질을 좀 개발을 하고 이제 2025년까지 뭐 이 기술 이전 및 임상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수급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점, 이런 점 봤을 때 충분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좀 시동을 걸 수 있는 하나의 좀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캔바이오 3% 이상 상승하면서 62,700원 선에 현재 종가 형성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이청원 전문가 종목 좀 볼까요? 예, 휴마시스입니다. 참고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건 단순하게 이 확진자 수의 증가가 오늘로 마무리될 것인가? 결코 그러지는 않겠죠.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 길게 보면 이번 주까지 확진자 수는 필연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가 있다면 역시 진단키트입니다. 그렇죠. 시젠이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듯 오늘 주가 흐름이 매우 크게 나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검사용 진단키트라고 하는 재화를 생산 판매하고 있고 덕분에 지난해 6월경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당분간은 계속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휴마시스처럼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현 시점에서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월봉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적어도 오늘 죽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4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코스닥 시장 또한 제약바이오 지금 전반적인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청원 전문가 얘기했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하면서 13%대 상승하면서 2만 3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